지난 4월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에서 잠수굿이 열렸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해녀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 공동체의 연대를 위한 연중 의례.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놀라운 문화죠. 왜냐하면 이 한 마을에 사는 여성들 전체가 직장 동료인 거예요. 직업 공동체. 그리고 거기서도 서로 생사를 걸고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냥 뭐 인생의 그 전후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후인 거예요. 칠성판을 지고 저승길을 왔다 간다고 할 만큼 목숨을 건 작업. 해녀들에게 잠수굿은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자 뿌리 깊이 이어져 온 신앙입니다. 여자 팔전 기운과 팔찌 내려. 아이고 새로 못난 게 여자로구나. 봄마다 태어나 너희의 밭들에 돌고 너희의 바닥들에 돌고. 누구라도 눈물 짓게 하는 고달픈 삶. 해녀들에게 공동체는 가장 큰 힘이자 위로였습니다. 사는 사람들은 살아도 삶에 전승돼야 될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핵심적인 알맹이가 있어요. 뭐냐면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고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일을 참고 견뎌가는데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협동해서 같이 살았더라 이 얘기예요. 끈끈한 공동체 문화 속에서 고난을 헤쳐온 해녀들에게 일제 식민치하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시국이 원수로구나 옛날 매점 시장은 아이고 바다에 강 물질내영 부쟁이 망사리 해영 올라오가 노동 일본 놈들 오라가 망사리 차 가정 가고 울고 공 아이고 강출에 내어도 안 주고 아이고 안 주고 말 좀 해도 때리고 거미 부지뱅 아이고 옛날 불쌍한 해녀들어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던 고통 속에서도 해녀들은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맨몸으로 뛰어든 바다밭은 그래도 풍요로운 삶의 터전. 온 가족의 생명줄을 움켜쥐고 굽이치는 애달픔을 뒤로하고 삶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도 제주 해녀들에게 만만하게 사라질만 했던 삶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해녀들의 삶터인 바다밭마저 황폐화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항 이후에 제주도에 외래 무물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일본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그 어민들이 끌고 왔던 배가 소위 머구리배라고 하는 잠수기선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엄청나게 그 큰 전복이랄까 또 아주 우수한 해조류를 마음대로 그냥 갈취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제주도 어장이 이제 황폐화되어 가는 것이죠. 해산물의 씨가 말라버린 제주 바다에서 해녀들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살기 위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1895년 경상남도 목도를 시작으로 해녀들의 출가 물질은 러시아와 일본, 중국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상당히 많은 해녀들이, 특히 젊은 해녀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출가 물질에 나서는 게 바로 20세기 들어와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그냥 가는 해녀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그 착취와 그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아, 제주도의 어떤 그 이 유지들이나 그다음 그 언론인들이 봤을 때 이 해녀들의 처지가 너무나 이건 불쌍하다. 해녀의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면 매우 비참한 일이 많이 있다. 해녀가 부산 등지에 나아오면 소위 물상객주라는 자들의 교활한 농락으로 말미암아 해녀들은 반년 동안이나 부모와 자식을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멀리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살을 태워가며 벌어놓은 돈을 거의 다 소비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되려 객주에게 빚을 얻어쓰고 빈손만 쥐고 돌아가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있다. 끝없는 착취와 수탈,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낯선 땅에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출가 해녀들의 삶은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고통의 세월이 지나간 하도 앞바다에 순비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뭇 가사리를 채취하는 시기. 하늘이 내린 해초, 천초라 불릴 만큼 쓰임새가 다양한 우뭇 가사리. 특히 전쟁으로 침략의 야욕을 키워갔던 일제강점기에는 중요한 군수용 해초로 집중적인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의약품으로도 군용의약품, 화약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일본이 1930년대 이후에 군국주의 체제로 접어들었을 때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빨리 모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수한 우뭇가사리 감태가 있는 지역이 경상도, 그다음 제주도거든요.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이 제주도 해녀들, 그다음 경상도로 나간 이 출가 해녀들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원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물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30년대부터는 일본이 완전히 세계 대전을 일으킬 요량으로 전투 체제로 가잖아요. 그래서 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도요. 대부분 30년대에 더 심하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앗소리만 나도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살벌한 시기였어요. 가장 힘 없는 존재였기에 가장 많이 뺏기고 착취당해야 했던 제주 해녀. 일본인 도사가 조합장인 해녀조합은 악랄한 착취와 수탈의 원흉이었습니다. 마침내 제주 해녀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야학강습을 통한 민족항일 교육은 해녀들 스스로 처지를 자각하고 항쟁의 주체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제주 해녀들의 조직적이고도 뜨거운 항일투쟁의 깃발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압박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삶이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거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처절한, 왜냐하면 우리 대에서 우리가 죽어서 이걸 뽑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다 굶어 죽는다. 쟁한 함성, 결사 항전의 항일 투쟁,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 제주 해녀 항일 운동입니다.